천방지축, 수세미 머리. 지금까지 알았던 단어는 잊어줘.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다.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이 느낌적인 느낌은? 내가 진짜 왜 이러는지 누가 좀 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뭘 어떻게 해. 대충 휴지로 막 닦았지. 근데... 근데? 그래서... 찬우야, 너 감기 걸렸니? 어? 휴지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제가 치울게요. 아이고, 그러니까 좀 씻어. 감기는 손만 잘 씻어도 70%는 예방할 수 있다잖아. 진, 나 방금 진짜 말 잘했지? 말하기 능력 10점 만점에 10점, 듣기 능력은 0점. 왜? 호감기 얘기 맞잖아. 감기 얘기가 아니라 발기, 발기랑 몽정 얘기한 거라고. 발기? 몽정? 어? 너 또 화났네? 화났네! 아, 나 요즘 왜 이래? 몸이 스치기만 해도 졸려도 시도 때도 없이 나 정말 왜 이래? 어? 아, 변태! 거시기가 바지 위로. 어우, 대체 야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어우, 정말. 어우. 근데 거시기가 뭐냐? 그럼 뭐라고 불러? 야채 중에 매운 거 있는 그거. 고추. 중요한 부위라고 해요. 생식기? 불안? 그곳. 거기. 많은 사람들이 고추, 거시기라고 부르는 남자의 생식기. 정확한 이름은 음경이야. 음경? 남자는 사춘기가 찾아오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이 나와. 키가 크듯이 음경이 두껍고 길어지지. 고환도 커지고. 아빠 몸처럼 변하는구나. 맞아. 고환은 아기씨가 되는 정자를 만드는 곳이야. 음낭이라고 부르는 주름진 피부로 덮여있는데 날씨가 춥거나 긴장하면 음낭이 오그라들고 더울 때는 늘어나서 열을 발산시키지. 우와, 스스로 온도를 조절한단 말이야? 정자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환의 온도는 체온보다 2, 3도 낮게 유지해야 하거든. 음경 안에 뼈는 없어. 대신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해면체라고 부르는 조직이 요도주의를 둘러싸고 있지. 스펀지? 스펀지는 말랑말랑한데 어떻게 단단해져? 우리가 보고, 느끼고, 냄새 맡거나 상상하면서 뇌가 자극될 때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음경에 피가 모여들어. 그럼 해면체 조직에 피가 꽉 차서 음경이 커지고 단단해지는 거야. 바로 발기가 된 거지. 비닐 장갑에 물을 넣으면 크기가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말이야. 우와. 한번 피가 물려 단단히 선 음경은 피가 저절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스스로 작게 만들 수도 눕힐 수도 없어. 억지로 누르면 엄청 아프기만 하고 다칠 수도 있다고. 남자들 불편하겠다. 이제 알겠지? 발기는 뇌가 자극을 받으면 음경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 꼭 야한 자극이 아니더라도 말이지? 그래. 발기는 뱃속 태아에게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미안하다. 오해했다.
그럼 몽정은 뭐야? 남자들이 사춘기가 되어 정자가 만들어지면 정액이라는 형태로 요도를 통해 분비되는데 이걸 사정이라고 해. 사정? 그럼 몽정은? 몽정은 남자가 자는 동안 사정하는 걸 말해. 정자는 매일 수백만 개가 만들어져 정랑에 보관하는데 정랑이 가득 차게 되면 몸에서는 내보내려고 하거든. 그런데 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뇌의 신호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는 동안에 야릇한 꿈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정을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첫 사정을 대부분 몽정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마치 주전자에 물을 계속 부으면 넘치는 것처럼. 그럼 남자들은 다 몽정을 하는 거야? 그래, 특히 사춘기 때는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정자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몽정을 자주 하지. 하지만 어른이 되면 스스로 사정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몽정도 점점 줄어들어. 아, 꼭 야한 생각을 해야 몽정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 몽정은 남자가 되기 위해 누구나 거쳐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사정할 때 정액 나오는 길 저장 중. 소변 나오는 길과 일치. 뭐? 나오는 길이 같다고? 그럼 정액이랑 소변이 섞이는 거 아니야? 정액과 소변 둘 다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나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사정을 할 때 소변이 나오지 않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덕분이지. 사정을 할 때 소변이 나가는 걸 알아서 조절해서 막아주거든. 그래도 같은 길을 쓰는 거잖아. 좀 지저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몸은 쿠퍼액을 만들지. 쿠퍼액? 음경을 통해서 나오는 또 다른 액체야. 사정을 할 것 같으면 요도선이 자동으로 내보내. 요도에 남아있는 오줌을 씻어내는 거지. 컴온, 예! MC 춘기! 여러분들의 이야기! 부끄러워하지마, 컴온, 잘 들어, listen up! 야, 거시기 노, 고추 노, 음경이라고 불러줘. 테스토스테론 사춘기 남자 어른으로 만들어. 음경 해면체에 피가 모여 피가 꽉 차 시도 때도 없이 커져 단단해져 빨기. 고원에서 하루에 수백만 개의 정자를 만들어 정자가 가득 차면 음경 밖으로 사정. 잠자는 동안에도 사정을 해 몽정. 야한 생각 안 해도 몽정을 해. 남자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 아, 이번 달 줄넘기 점수 잘 나와야 되는데. 매일 운동을 하면 몽정을 줄일 수 있어.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사용하니까 발기를 줄일 수 있거든. 어쩐지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 애쓴다, 다 알아. 이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지 뭐. 그치?